네, 요즘에는 구강내 스캐너 등의 발달로 치아 모형을 3D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 교정은 일반 교정이랑 다르게 치아를 움직일 때 투명한 플라스틱, 이제 쉘을 치아 모델에 찍어서 치아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네, 일반 교정 장치는 아무래도 금속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투명 교정 장치는 투명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교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단점이 좀 한 가지 있는데,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좀 복잡한 케이스에는 투명 교정 장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들이 복잡하게 움직일 때 원치 않은 힘을 줄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위치로 치아가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교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투명 교정법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우선 그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본떠서 석고 모델 같은 걸로 만들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구강내 스캐너 등의 발달로 치아 모형을 3D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전체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치아 하나하나의 위치를 프로그램상에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치아를 좀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만큼 돌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혹은 옆으로, 뒤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변화량과 공간 부족량 등이 디지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장치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원하는 만큼의 치아 이동을 시키고 나면은 이 과정을 모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이동량을 따라서 0.3mm, 0.2mm 이런 식으로 몇 단계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OK를 누르게 되면은 단계별로 치아가 조금씩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른 장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의 모델들을 익스포트 시켜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치가 프린팅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프린팅 된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 모델을 가열된 플라스틱 시트,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장치를 통해서 찍어내게 되면은 이제 치아를 움직이게 되는 투명 교정 장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3D 프린터로 나온 모델이고, 여기서 투명 시트로 찍어서 치아에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이것이 투명 교정 장치의 기본적인 제작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투명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됩니다. 보시면 빨간색 열이 나오고 있죠. 열 가소성 재질이기 때문에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압력을 눌러줍니다. 누르시게 되면 투명 교정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공해서 장치를 만드는데요. 이점은 이 투명 시트 자체가 꼭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치과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식약처가 받은 제품을 쓰고 있는지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